검찰은 조 장관 딸뿐 아니라 아들이 동양대 총장 명의로 받은 상장의 위조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동시에 조 장관의 딸이 표창장이 위조된 것을 알고 이 표창장을 학교에 제출했다면 사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공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조정린 기자입니다.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엔 범행 동기로 딸이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. 검찰이 복수의 대학원을 지목한 건 부산대 입시 이전에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제출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이 대학에 제출한 시점에 가까울수록 위조 목적이 더 두드러지는 것이라며 해당 대학원이 국립대인 만큼 정 교수 모녀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. 딸 조모 씨의 추가 소환이나 기소 가능성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. 이와 별도로 정 교수가 아들의 동양대 상장 위조 가능성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. 정 교수 아들은 2013년 동양대가 주최한 인문학 강좌 수료증을 포함해 동양대 총장 명의로 여러 개의 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검찰은 정 교수 아들의 상장 조작 여부가 실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투명하지만 딸 표창장 위조 혐의를 굳히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조정린입니다.